20을 수확했습니다. 20 한 반봉 정도 뿌린 것 같은데요. 반봉 정도면 집에서 김장통 한 통하고 그다음에 이웃하고 나눠 먹을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20 너무 예쁘죠? 네, 20는 소금에 절이지 않고 그냥 나박나박 썰어서 준비합니다. 자, 20순은 연한 것을 준비하는데요. 떡잎이 적거나 너무 굵거나 질긴 것은 쓰지 않습니다. 20는 육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소금에 절이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수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춧가루, 자, 새우젓, 자, 네, 더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육수물을 넣겠습니다. 네, 육수물은 밴댕이 다시마 육수물입니다. 밴댕이 다시마 육수물. 자, 마늘, 생강. 자, 생강. 그 다음에 소금. 물을 좀 넣어주세요. 약간 국물이 있는 게 좋거든요. 약간 국물이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 넣어주세요. 조금만. 설탕을 많이 넣으면 물러집니다. 파를 주세요. 됐습니다. 쪽파인가요? 네, 쪽파입니다. 물을 소금에 안 절였기 때문에 소금이 좀 들어가야 돼요. 뭐더 넣을 건 없나요? 간을 맞추면 됩니다. 야, 월드컵도 이기고 20도 나누고 왠지 기분이 좋네. 아이, 김장하는데도 월드컵이 적용이 되네. 딱인데? 여기 이 통? 친환경 텃밭 순무 김치 담그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김치가 세 통이 나왔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는 거의 팔지 않는 이런 작은 것들 있죠. 예, 근데 농사를 짓다 보면 이런 작은 것도 다 쓰게 됩니다. 그죠? 예, 시장에서는 뭐 상품성을 따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나오지만 집에서 텃밭에서 직접 기르면 이렇게 작은 것들도 갓 대신 쓸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속재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씁니다. 그래서 사실 버릴 게 없어요. 근데 이걸 농부가 농사 지어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팔리지 않죠. 그리고 사는 분들도 기왕이면 깨끗하고 좋은 걸 사고 싶으니까 이런 것이 끼어 있으면 왠지 속은 느낌이 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농사 지어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버릴 거 없이 정말 알뜰하게 깨끗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텃밭 농사 지시는 분들은 정말 알뜰하게 농사가 또잘 되면 잘된 대로 쓰고 못 되면 또못된 대로 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잎이 풍성해서 잎으로도 김치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옆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재료로도 어느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잎으로 다시 갓김치처럼 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 다듬었습니다. 예, 무청으로 쓸 것. 그 다음에 순무를 다듬고요. 예, 해서 다 다듬었습니다. 자, 깨끗이 씻어서, 순무는 절이지 않고 그냥 깨끗이 씻어서 나박나박 썰 거고요. 그 다음에 무청은 살짝 소금에 절일 겁니다. 씻을 때는 이 수세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수세미보다도, 씻기가 참 좋습니다. 이제 다 씻었습니다. 아주 색이 예쁘게 잘 나왔네요. 씻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이걸 이제 잘 예쁘게 썰어서 해야 되겠죠. 생순무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무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약간 매운맛도 있고 단맛도 좀 있고 아 육질도 단단하고 좋습니다. 별미인데요. 맛있냐? 매우면 단맛이 난다. 약간 알싸한 것 같아. 알싸한 맛도 좀 있고 괜찮은데요? 순무의 특유의 맛이 있네요. 네. 자 이제 야들한 부분을 골라서 절여야 됩니다. 좀 뭐 질기거나 그렇지 않은 부드러운 부분을 잘 골라서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제 썰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썰기를 하고요. 그다음 자 1cm가 좀 안 되도록. 1cm가 좀 안 되도록 썰어줍니다. 이제 다 썰었습니다. 같이 입어 좀 같이. 네, 순무는 소금에 절이지 않고 그냥 나박나박 썰어서 준비합니다. 자, 순무순은 연한 것을 준비하는데요. 떡잎이 적거나 너무 굵거나 질긴 것은 쓰지 않습니다. 알타리 무나 일반 무들은 굉장히 순이 질겨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시래기로 사용을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질긴 부분은 잘라내고 여린 잎을 쓰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잘라보거나 씹어봤을 때 너무 질기면 쓸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지금은 충분히 쓸 수 있고요. 맛은 약간 갓 같은 느낌이 살짝 납니다. 갓 같은 느낌이 살짝 나기 때문에 갓 대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썰 때는 갓으로 쓰는 것처럼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크기로 썰어주면 됩니다. 자, 순무 잎과 순무를 같이 넣습니다. 자, 어린 순무도 잘 정리를 해서 알타리 김치 담그듯이 알타리처럼 잘라줍니다.